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고구마를. 아, 그 고구마 맞아 맞긴 해.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. 나타고 호미 들고 또 뭐 하시게요? 돈 모르겠습니까? 아, 오늘 고구마 키기로 했지? 고구마 이렇게 해야죠. 고구마 키기에 딱 좋은 날씨네요. 진짜 우리 집은 무성하다. 이게 습기가 많은 땅은 이렇게 무성해진대요. 아, 이걸 다 먼저 걷어내야 된다고요? 이 두기를 다 끊어내고 그 다음에 캘려고 그랬는데요, 지루해서 한 골 한 골 점령해 나가기로 작전을 바꿨어요. 그래, 수확의 기쁨도 가끔씩 조금씩 맛보면서 해야지. 이렇게 먼저 가운데 한번 치세요. 이렇게 까미야, 뭐 있어 우리? 까만 고라니 같아. 어, 크게 좋다. 그러게, 딱 그만 사이즈가 나와야 되는데. 이게 손끝이 아니겠지? 반토막 어디 갔어? 자기가 호미를 긁은 거 아니야? 긁었어, 여기 있다. 어, 어떡해. 이제 줄기 하나 캔 것 같은데 이거밖에 안 나왔어? 어? 이거밖에 안 나온 거야? 하나 더 있지 않았어? 따랑 세 개? 설마. 무슨 사이? 이거 사이가 너무 넓으면 애들이 커진다고. 그러니까 더 촘촘히 심어진다고? 할만해? 아니, 깊은 데 있는 거 못 캐겠어. 아,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은데. 이제 자기 몇 미터 안 왔어. 한참 하지 않았어? 뭐 한참에 뒤돌아봐 봐. 에, 뭐야 이게? 어? 한참 했는데 나? 뭐 한참이야. 아직 카메라도 안 들어간대. 한참 남았어. 너희들 고구마 지키는 거야? 오늘 큰 거? 아무도 못 가져가게 잘 지켜. 지금 고구마를 일이 있어서 한 줄씩밖에 못 캐고 있어요. 전염해서 캐야 되는데 전염해서 캐질 못하고 있어가지고 일을 좀 빨리 진도 나가야 되겠어요. 여기까지는 우리가 뭘 좀 심을 생각이라 이 줄기를 잘 걷어내기 위해서 다 낫으로 쳐냈는데, 여기 남아있는 골은 그냥 예초기로 작년처럼 확 밀어버리고 빨리 일을 진행시켜야 되겠어요. 여기만 매달려 있을 수가 없어 지금. 아니, 고구마밭 웬 꽃이야? 작년에 꽃밭이었잖아 이거. 응. 밑에 잘라줄게. 가져왔다. 네 줄 남았는 줄 알았더니 세 줄이었네. 그걸 왜 이렇게 넓게 한 거야? 심지 귀찮아서 그랬지 또. 꼬락지가 이게 뭐야? 아, 마이크도 다 뺐어. 아주 잘 어울려. 맨날 하는 거니까 잘 어울리게 당연히. 하고도. 이렇게 진짜 색깔도 틀리고 뭔가. 그치. 상태가 더 좋은데? 이쪽 게 좋은데? 먹기도 되게 좋아. 이런 사이즈가. 너무 좋은데 여기 땅도 좋고. 땅이 좋은가? 왜 그러지? 저 얼굴 봐. 어쩜 이렇게 편안해 보여. 똑같은 모종을 심었는데 정말 골마다 다 틀려. 싹 나오기 시작한다고. 이러면 맛이 없어져 여기가. 이 부분이 그리고 싹 나오기 시작하잖아. 늦었다는 게? 응. 자기가 호미를 망가뜨린 게 더 많은 것 같은데? 날 너무 안 달리는데? 에이, 고대 유물의 발견이야.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고구마를.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키워놓으면. 고구마 키우기 나쁘네요. 응. 상품성은 하나도 없어. 우리끼리 먹든지 우리 집에 오시. 고구마로도 돈 못 버는 거야 우리? 응. 고구마도 이제는 조금 낫을 것 같아. 다음번에 또 심으면 한 다섯 번씩은 심어봐야 돼. 고추건 고구마건 그래야 초보딱지 조금 뛰나? 요만한 사이즈.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. 시간도 다 됐고. 일단 못해? 못하지. 고구마는 원래 한꺼번에 캐는 거 아니야. 천천히. 그래. 아,
그 몰라? 그 진리를? 농사꾼이 그 진리를 모른단 말이야? 어? 고구마는 일주일 내내 캐는 거야.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. 뭐든지 조금씩 다지잖아. 아주 조금씩. 좀 많이. 무슨 여기 사이 좋네. 여기는. 쥐들이 안 먹겠지? 쥐는 없을 테고. 밥보다 밭에 넣는 거보다. 호일이 집에 있었네? 요즘 호일을 잘 안 쓴대. 옛날에 삼겹살 거먹을 때 호일에 막 거먹거든요. 누가 삼겹살을 다 거먹어? 우리 집 그렇게 거먹은 적 없는데? 안 돼, 그렇게 거먹으면. 나 옛날 옛적에. 지금 쥐네도 뭐 먹는 건 줄 알고 지금 더 난리들이지. 반겨 쌀쌀하다. 그랬어, 우리는 따뜻한 파카를 입었잖아. 언제쯤 입을까? 한 15분 정도? 화덕 진짜 좋은 거 같잖아, 이거? 돌도 잘 붙고. 어디 나가서 동치미 얻어야 되겠다. 동치미 좀 구해다 줘요. 찔러봐, 찔러보면 알잖아. 뜨거울 텐데? 아이, 남자가 그까짓 거. 아니야.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딱 스톱돼. 푹 들어가서 끝까지 나와야 되거든. 들어가서 가니까 그 정도는 입었는데? 좀 더 있지. 저희 집에 오시면 맛있는 군고구마를 첼리 펌피어 군고구마를 드실 수 있답니다. 네, 뭐에 들었다 애들? 장갑 갖고 와야 돼. 이거 먹으려면 난리 났어 애들. 왜 이렇게 흥분해 강아지들. 뭐 고기인 줄 알 거야 지금 얘네들. 재봐, 겨울이 와. 고기 아니야. 고기인 줄 알고. 바빠. 눈이 빠졌다 애들. 이거 종류요? 고기 아닌데, 얘네들 잘 안 먹는데. 맛있어. 거짓말하지 마. 진짜? 진짜 맛있어. 처음에 따가지고 썰어먹고 별로 맛있어서 별로 내렸는데 취소. 진짜요? 진심? 먹어봐. 얘 다 모였다. 나한테 다 모였어. 조금만 더 숙성되면 진짜 맛있어. 맛있다. 얘들 니네들은 이빨에다 빠져 먹으면. 고구마 농사 점점 잘 짓는데? 모든 농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. 아주 조금씩. 점점 잘 짓고 있어요. 너무 맛있고 이제 올해 고구마 농사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. 아직 다 캐지 못했지만 두 줄 반은 이틀이면은 다 캘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도 저희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까지 써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안녕.